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69페이지에 무용행의 주인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그 169페이지 무용행의 주인인데, 자, 여러분 무용행의 주인은 어떤 걸 무용행의 주인이라고 하냐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죠? 이 무용행의 주인은 여러분 우리 108조 통정의 표시를 가지고 예를 드는데, 여러분 통정의 표시권은 주로 가장매매잖아요, 그죠? 가장매매, 가장양도 실질적으로 의사표시 없이 여러분 갑의 집을 뭐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나 어떤 이유에서나 을에게 정말 이전할 생각 없이 조금도 없이 가장으로 가짜로 양도해 놓잖아요. 그럼 이런 가장매매의 특징은 진짜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다. 그래서 유효, 무효, 무효다. 자, 을에게 가장 양도해 놨습니다. 그럼 무효인 경우는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죠. 자, 그럼 가장 양도해 놨는데, 그럼 무효인데, 왜? 의사표시가 없어가지고 무효다. 그지? 무효다. 자, 근데, 을이 가지고 있어 보니까 정말 좋더라. 그래서, 야, 진짜로 내한테 팔아라. 진짜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때부터 전혀 새로, 그럼 이 무효는 그대로 무효고,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게 무효행위의 추인이다. 그죠? 그래서 추인하면 그때부터, 진짜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법률행위에 한 것으로 본다. 그럼 이 무효행위 추인은 아무 무효에서 되는 게 아니라 상대적 무효, 딱두 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이런 선의의 제3자에게 선의 제3자에게 뭐할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하는 무효. 몇 개밖에 없습니까? 두 개. 107조와 108조 무효. 두 개에서만, 그때부터, 자,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법률행위 하는 거. 자, 그래서 이걸 비소급표 이렇게 하죠. 그죠? 즉, 소급. 근데 만약에, 자, 가장 양도해 놨다 무효다. 의사표시가 없어서 무효다. 자, 근데 을이 가지고 있어 보니까 좋더라. 야, 정말로 내한테 팔아라 하니까 오케이 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법률행위 한 거로 보는데, 야, 그냥 내가 가지고 왔을 때부터 내 거로 하자 하는 소급하기로 하는 특약하면은 누구들끼리에서만 자기들끼리에서만 효력이 있다. 이걸 채권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들끼리에서만 효력이 있다. 자기들끼리에서만 효력이 있다. 이걸 채권적 효력이 있다. 그러고. 자, 요거는 무슨적 무효에 한한다? 아까 상대적 무효 107, 108. 그 다음에 요거는 진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 의사표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법률행위 해석과 관계 없다. 그래서 여기는 뭐와 함께 잘 나오냐 하면은, 여러분, 아까 우리 했는 그앞 시간에 했던 거, 앞 시간에 했던 거,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행위 전환은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은 이론이 같다 하는 거, 그죠? 뭐, 둘다 소급표, 둘다 가상적 의사 분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보충적 해석과 관계가 있고, 이렇죠, 그죠? 그래서 이두개 항상 같은 부류로 내고, 그다음에 또 따로 나오는 게 무효행위 추인인데, 이런 무효행위의 추인은 아까 해석과도 관계없고, 그죠? 해석과도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진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 비소급표. 원칙은 비소급표다. 근데 소급하기로 하면은 누구들끼리에서만 효력이 있다? 자기들끼리에서만 효력이 있다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그저 그 문제를 한번 보면 171페이지 대표예제, 171페이지 대표예제 보면, 자,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인 경우 무행위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무행위 전환 104조 이론 적용된다. 그죠?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인 경우 무행위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1번 맞다.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 계약은 주어 끊고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매도인이 통전 허위 매매를 추인한 경우, 자,
108조 추인하면은 그 무효행위 추인이지. 그죠? 108조 추인한 경우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가 아니고 추인한 그때부터 비소급표. 추인한 진짜 의사표시가 있었 때부터 하는 비소급표인데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소급 체결한 때부터 그 출치고 그걸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하면 OX, X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틀린 거 3번 되겠고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가담 뭐 적극가담 나오면 무조건 103조 무효 이렇게 해도 좋겠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거래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면 자 확정적 무효가 되면 오리지널 무효로 갑니다.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기책사유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그죠? 예.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주장할 수 있다. 중요한 지문이죠. 예,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서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 하면은 이거는 예, 절대적 무효, 그죠? 뭐 절대적 무효는 확정적 무효는 추인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 5번 되겠습니다. 5번은 핵심 단어가 잠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확정 토지거래 유동적 무효에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잠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확정적 무효다. 확정적 무효가 되면 뭐 없다. 추인 없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취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그죠? 취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여러분 취소라는 것은 그죠? 그 취소라는 것은 여러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하면은 일단은 유효하다. 이런 와다 유효하다. 유효한 것을 자, 취소권자가 취소 의사표시가 있으면 취소 의사표시가 있으면 뭐해서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거. 그래서 취소가 되면은 뭐하고 똑같다. 무효와 똑같다 하는 거. 그래서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자 그래서 여러분 취소할 수 있다 하는 말 하면은 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그건 취소권자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유효로 되죠. 근데 취소하면은 무효가 되지만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그럼 취소권자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유효한데 취소권자가 또 내가 취소하지 않고 확실하게 유효로 하겠다 하는 걸 추인이라 그럽니다. 가만히 있어도 유효한데 확실하게 의사표시하는 걸 이걸 추인이라 누가 하느냐 하면은 이런 취소권자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취소할 수 있다는 말 안에는 항상 뭐 할 수도 있다. 내가 취소하지 않고 확실하게 유효로 하겠다. 이걸 취소권 포기 의사표시. 취소권 포기 의사표시다 하는 거. 그래서 취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여러분이 같이 따라 나오는 단어가 뭐다? 추인하는 거. 자, 그럼 이런 취소하고 구조가 똑같은 게 해제입니다. 계약. 이런 유효한데 해제권자가 해제 의사표시하면 소급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자 계약이 유효한데 장래에 항하여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것. 이걸 뭐 해지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은 일단 유효한데 의사표시가 있으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면 제, 장래에 항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뭐, 지 하는 거, 그죠? 그런 용어도 여러분이 가지. 그래서, 근데 이런 해제, 해지는 계약에만 쓰는 거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해제와 취소는 구조가 똑같은데 공통점이 뭐냐면 공통점이 일단은 유효하다. 유효한 걸 무슨 표시로? 의사표시로 세 번째 뭐 시킨다. 의사표시가 있으면 무효가 되는데 뭐, 소급적으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5번이 중요하죠. 둘 다 석자 형성권 단독행위다 하는 거 형성권 단독행위고 자 그럼 취소는 여러분 그죠? 취소는 법률행위 일반에 다 두루 쓸 수 있는데 취소 사유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는 딱 네 개밖에 없다. 네 개에서만 취소라는 말씀이다. 꼭 기억합니다. 취소는 몇 개에서만 쓸 수 있다? 4개. 무슨 능력? 제한 능력.
짜이 행위, 짠 능력, 차고, 사기, 강박. 그 외에서는 취소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계약 체결하면서 이러이러할 때는 계약을 취소한다 이런 말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자, 취소는 딱 네 개만 쓰고 그 외에 취소라는 말 쓸 수 없다 민법에서는. 자, 자기들끼리 계약 체결하면서 이러이러할 때는 계약을 취소한다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계약을 해지한다 이런 말 써야지. 취소는 딱 네 개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취소라는 말 못 쓴다 하는 거. 그럼 취소가 되면은 무효가 되고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부당이득인데 요 선의의 수익자와 제한능력자는 무조건 현존이익입니다. 특히 제한능력자는 악일지라도 현존이익. 그래서 이런 제한능력자는 우리가 무슨 갚아? 막갚아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취소에서 여러분 꼭 조심해야 돼요. 원칙 취소에서 우리 그 여러분 모의고사 칠 때나 시험에서 가끔씩 나는데 취소는 이자를 묻혀서 이런 말로 하면 틀린다. 거의 대부분. 됐습니까? 원칙은 취소에서는 이자 없다 하는 거. 자, 해제는 아까 여러분 뭐 잠깐 앞에도 언급한 것처럼 계약에서만 해제라는 말 쓰고 해제는 법정 해제뿐만 아니라 약정 해제. 요 법정 해제는 위반했을 때 채무 불이행. 채무 위반하면은 당연히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위반했다 당연히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들이 정해놓은 이러이러할 때는 아까 취소한다 계약 체결할 때 이러이러할 때는 계약을 취소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계약을 해제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용의는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하는데 여기는 선악불문, 잘못불문, 과실불문,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무슨 또로 별도로 손해배상하는데 여기서 돌려줄 때는 여러분 꼭 조심해야 될 게 해제에서는 원칙은 돌려줄 때 받은 날로부터 뭐를 붙여서 날로부터입니다. 이자를 붙인다 하는 거.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이 취소와 해제에서 차이점에서 시험 문제 가장 잘 출제하는 거 선생님 어느 거야 하면 요겁니다. 해제에서는 이자 있지만 취소에서는 이자 없다 하는 거 요거 꼭 기억하고 취소는 딱 정해져 법정만 있고 자기들끼리 이러이러할 때는 취소한다 이렇게 정할 수 없다 하는 거. 근데 해제는 위반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 해제 사유도 정할 수 있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분 취소할 수 있다 하는 말 안에는 취소하면은 일단은 유효하지만 유효한 것을 취소하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처럼 되지만큼 부당이득 발생하고 그다음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유효한데 취소권자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유효한데 취소권자가 내가 취소하지 않고 확실하게 유효로 하겠다 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추인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인에 대해서 한번 살피는데 그죠? 여러분 추인은 누가 합니까? 추인은 누가 합니까? 추인은 누가? 자,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고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했다. 이런 취소권의 포기. 취소권의 포기 의사표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사표시고 이 취소권 포기 추인하면은 요 추인이라는 것은 그죠? 이건 추인하면은 포기 의사 표시하면 그때부터 무슨적 유효로 변한다? 확정적 유효가 된다 하는 거. 무슨적 유효가 된다? 확정적 유효. 됐습니까? 그래서 이 추인 요건 있죠. 144조에 이 추인이 취소권자가 하죠. 취소권자가 내가 취소하지 않겠다 하면 다시 취소할 수 없고 무슨적 유효, 확정적 유효가 되고 이걸 취소권의 포기 의사 표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요 그럼 추인 요건은 항상 요건 이런 건 중요하죠, 그죠? 추인 요건은 이런 추인권자가 추인 의사 표시하는데 요 취소 원인이 종료 후에 요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종료 후에 끝난 후에 하여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죠? 정상으로 되고 난 뒤에 취소 원인이 종료 후에라는 것은 정상으로 되고 난 뒤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제한능력자는 띵하잖아요. 제한능력이 약간 부족하잖아요. 그럼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제한능력자가 제자리 돌아오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취소하는 거 그죠? 그럼 제한능력자가 내가 취소하지 않고 추인하겠다 이게 하면은 그건 제한능력자가 아니고 능력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한능력자는 언제 추인할 수 있냐면 능력자가 되었을 제한능력이 끝나고 난 뒤에 이 말은 능력자가 되고 난 뒤에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또 차고 사기 강박 당했다 그지? 차고 사기 강박 당했을 때 다시 차고 사기 강박 당했단 말이죠. 차고 사기가 띵합니다. 띵한 상태에서는 제자리 돌아오는 거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추인은 띵에서 벗어나고 난 뒤에 정상이 되고 난 뒤에 그걸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끝난 후에 하여야 한다 하는 거. 요거는 또 이제 당사자일 때 그렇죠. 특별한 말이 없으면 취소 원인이 종료 후에 추인하여야 된다 하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법률행위한 당사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법정 대리인한테는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왜? 종료한 후에는 다른 말로 어쩌면 정상으로 되고 난 뒤인데 법정 대리인은 항상 정상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는 경우는 취소 원인이 종료 후에 하여야 한다. 이런 말씀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합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당사자를 가리킵니다. 자, 제한 능력자 같으면 능력자가 되고 난 뒤에 차고 사기 강박 당하면 차고 사기 강박에서 벗어난 뒤에 그걸 취소 원인이 종료 후에 끝난 후에 정상으로 되고 난 뒤에 뭐 해야 된다? 추인해야 된다 하는 거. 그럼 법정 대리인한테 요 말이 오면 안 되고 그죠? 그다음에 취소할 수 있음을 알고서 해야 되고. 자, 근데 요게 요 취소권의 단기 소멸시효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자, 행사기간인데 요거 시험 문제 한 2년 전에도 한번 나왔는데 요게 바로 취소권 행사기간이면서 취소권 행사 기간이면서 뭐 추인권 행사 기간이다. 자, 취소할 수 있다. 요 기간 안에 취소하든지 추인해야 됩니다. 그럼 요 기간이 땡 지나버렸습니다. 자, 땡 지나버리면 유한으로 확정돼버리죠. 확정돼버리면 뭐 취소 못하고 추인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죠. 그래서 그럼 요 기간 안에 취소하든지 추인하든지 그래서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자 법률행위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 하면은 요 둘로 나눕니다. 당사자인 경우는 정상이 되고 난 뒤에 취소 원인이 아까 끝난 날 로부터 3년 그다음 법정 대리인 경우는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정상적으로 있으니까 당사자가 법률행위 한 것을 안 날로부터 법률행위 한 것을 안 날로부터 이렇게 3년이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요 일반 추인은 취소권자가 됐습니까? 명시적 의사표시로 명시적 의사표시로 내가 취소하지 않고 확실하게 유효로 하겠다 하는 것을 추인이라고 한다 하는 거. 이게 이제 추인 요건이고 자 그다음에 이 추인 요건에서는 중요한 게 그러면은 아까 좀 특별한 말이 없이 당사자인 경우는 아까 정상이 되고 난 뒤에 이거 굉장히 잘 출제하고 법정 대리인 오면 안 되고 그다음에 요 추인하는 사람이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하지 않고 뭐 한다? 추인하는 거죠. 그게 두 개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 뭐를 가지고 나냐면 일반 추인은 아까 요 두 개가 핵심이고 뭐를 가지고 나냐면 법정 추인을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이런 법정 추인을 가지고 잘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그죠? 이런 법정 추인은 여러분 그죠? 요 취소권자가
자, 명시적 어사표시로, 어사표시로 내가 취소하지 않고 확실하게 유효로 하겠다. 취소권, 포기, 어사표시하는 거를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추인이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 취소권자가 이 어사표시가 아니라 행위함으로써, 행위함으로써 요 추인한 거로 보는 거. 이걸 뭐냐면은 법정 추인이다 이랍니다. 이 행위를 법정 추인이다 이렇게. 그럼 예를 들면 그죠?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됐습니까? 자, 채무자고 취소권자입니다. 갑이 채무자면서 취소권자입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지불해야 될 채무자인데 취소권자단 말이죠. 자, 돈 안 주려면 어떻게 하면 끝납니까? 취소해버리면 끝나죠. 근데 갑이 채무자면서 취소권자인데 그럼 채무 이행하기 싫다. 그럼 뭐 해버리면 끝납니까? 취소해버리면 끝납니다. 뭐 해버리면 끝납니까? 취소해버리면 끝나는데 갑이 채무자인데 자기 100만 원 채무를 이행합니다. 이행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취소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보니까 취소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믿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취소 못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정 추인이다. 그래서 법정 추인은 결국 누구를 위한 제도냐면 상대방의 신뢰를 보하는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두 개 나왔죠. 그럼 상대방의 신뢰를 보하는 건 여러분 거죠. 저번에 했던 표현대리도 상대방의 신뢰를 보하는 제도다. 그죠? 자, 근데 어쨌든 요 취소권자인데 어떤 행위를 하는데 여섯 가지 행위를 하면은 상대방이 믿고 나면은 취소 못 한다. 근데 이 행위 했을 때도 정상적인 상태로 행위해야 된다. 그래서 당사자의 경우는 일반 추인하고 똑같이 취소 원인이 종료 후에 정상적인 되고 난 뒤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추인은 알고서 해야 되지만 요거는 알고서 행사할 필요가 없다. 왜? 누구의 신뢰를 보하기 때문에 그렇다? 상대방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자, 취소권자인데 자기가 취소권자인데 그죠? 자, 취소권자는 취소해 버리면 이제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되어 버리는데 취소권자가 자기가 이행을 청구한다는 말은 취소하지 않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이행 청구는 반드시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해야 됩니다. 자, 상대방이 이행을 만약 이 갑이 취소권자라고 했을 때 자,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해버리면 취소권자 뭐 해버리면 끝납니까? 취소해버리면 끝나죠. 그래서 이 이행 청구는 취소권자의 하나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했을 때는 법정 추인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취소권자가 이행하거나 상대방이 이행을 했을 때 수령. 그럼 전부나 일부 이행, 취소권자가 이행하거나 상대방이 이행을 했을 때 수령, 경계. 경계는 이 계약이기 때문에 그죠? 합의. 계약, 합이 있다는 말은 서로가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4번. 결국 그러면 요 1번과 4번은 오직 누구에서만 이루어지냐면은 취소권자에서만 이루어지고 상대방이 이렇게 했을 때는 법정 추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요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의 전부나 권리의 일부나 전부를 양도했을 때 하는 거. 요 반드시 요 1번과 4번은 취소권자에 한한다 하는 거. 담보 제공, 여기도 담보 설정 계약 하니까 서로 합의, 강제 집행,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 잘 됩니다. 법정 추인은 일반 추인이든 법정 추인이든 됐습니까? 추인하는 사람은 정상이 되고 난 뒤에, 그럼 일반 추인은 취소할 수 있음을 뭐 알고서 해야 되지만 법정 추인은 알고서 행사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거 하고, 자, 그럼 법정 추인 사유는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자, 주어 앞에 취소권자가, 다시 취소권자가 이런 여섯 가지 행위하면 무조건 법정 추인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했을 때 법정 추인이 안 되는 거 1번과 4번이 있다 하는 거. 그래서 1번과 4번은 주어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의 일부 전부나 일부 양도하면은 법정 추인되지 않는다 하는 거. 여러분이 그죠? 그런 거 잘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뭐 대체적으로 무효 취소를 끝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보관으로 들어가는데, 법률행위 보관은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